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퀴즈할 때 뒤에서 봤는데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역동적이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요. 한 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보니까 이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강의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강의 자료는 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우선 오늘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최근 기후변화 과학적 의미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겠지만, 2교시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인간 활동이 지금 기후변화의 원인이다라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간단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미래의 기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서론만 얘기하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뭐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금 최근 굉장히 덥잖아요. 이 부산도 덥지만 서울 오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올해 굉장히 더운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을 것 같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 심지어 최근 뉴스 보니까 뭐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뭐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문제가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굉장히 우리가 더운 여름철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가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관측 이래로 우리가 보통 관측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보통 1850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이후로 쭉 이제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 상태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매년 변동합니다. 그렇죠? 작년과 올해 내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산업화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1850년부터 1900년도의 온도에 대비해서 매년 온도가 어떻게 지구 온도, 지구 전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그림에서는 지금 1970년부터 해서 최근 작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죠. 작년은 관측 이래로 가장 온도가 더운 날이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자료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세계 기상 기구가 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은 산업화 이후 1.45도 온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도 하면 딱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거 1.5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1.5도, 2도 이상 지구 온난화를 하면 안 된다. 그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1.45도라고 하면 1.5도 지구 온난화 얼마 남지 않았네. 라는 것을 좀알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온도의 상승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장기적인 상승이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에 우리가 1.5도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해가 1.5도의 온도를 넘었다는 것은. 하지만 개별의 해가 1.5도의 온도 상승을 보이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지구 온난화도 그만큼 1.5도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또더 이제 문제인 거는
보통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 분들도 제가 지구온난화 1.5도 2도 이야기하면 다들 아니 뭐 우리 뭐 하루에도 10도 정도씩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아침에 온도 낮을 때하고 더울 때 한 10도 정도씩 바뀌는데 뭐 지구의 전체 온도가 1.5도 2도 증가한 게 뭐가 크냐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엄청 거대한 지구 전체 모든 곳에 북극부터 남극까지 모든 지역을 다 평균하고 연평균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0.5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큰 변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연평균이 이제 1도를 넘어서게 되면 매일매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온도 상승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매일 살 때 이 전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온도 상승이 산업화와 대비했을 때 1도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 우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연과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폭염으로 고생하지만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에도 문제를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문제 이제 올해예요. 다들 이제 올해 궁금하실 거예요.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뉴스 보면은 올해 여름 더 더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고 작년보다 더 더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매년 온도가 바뀌는 거에는 자연 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알 수도 있고 이전 시간에 우리 국정성 교수님이 전문가시기여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엘니뇨 라니냐 이야기하고 가셨나요? 얘기 안 했나요? 거기까지 못 갔군요. 예.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자연적으로 바뀌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따뜻한 상태였다가 올해는 약간 차가운 상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가워지냐에 따라서 전지구 온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더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이 확신 없지만 지금 확신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이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울 해가 될 것은 거의 명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보다 더울 해가 될 것은 한 50% 정도의 그러니까 반반 정도의 확률로 작년보다 덥거나 약간 낮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온도의 상승을 보면 빨간색이 작년이고 노란색이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초반에는 작년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해양에서의 온난화가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도 폭염으로 아주 지금 며칠 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해양에도 폭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양의 열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다 우리 인간들은 다 육상에 사니까 그렇죠? 해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양 생태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큰 문제겠죠.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해양의 열파가 굉장히 많은 바다에서 진행이 되었고 특히 색깔이 진해지면 이 오렌지색에서부터 검정색으로 진해질수록 그 열파의 발생이 극심했다라는 것인데 어때요? 북극과 남극 주변의 해양에서 온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이죠. 우리나라 지역도 보면 해양에서 열파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해양에 사는 물고기들과 그렇죠? 산호와 다양한 그런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고 해양의 생태계에 악영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해양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미래에 다가올 위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통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인데 이게 평균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미 이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러한 다양한 극한 현상들 여기에는 폭염과 또 가뭄, 산불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또 어때요? 비가 올 때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폭우까지도 증가하고 태풍도 증가하는 그러한 다양한 극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더 자주, 더 강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이제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마 3교시 때 이게 2교시 때 주요 주제였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활동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활동. 우리가 오늘도 이 강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 돌려야 되는 것이고 불빛도 필요하고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는 전기를 쓰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은 아직도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메탄이나 아산화지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2022년에만 총 58기가톤을 배출했는데 기가라는 단위는 10의 9승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우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가 사는 데에 중요한 대기층으로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나아간 온실가스들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기후변화들과 극한현상들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는 또한 다양한 배출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경제적 활동과 다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지역, 많은 형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이런 에너지 사용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농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농업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운송을 한다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특히 쓰레기 부분에서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우리는 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많이 배출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배출했겠지만 실제로 더 많이 배출한 국가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과거 배출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이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배출해야 하느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고 보면 결국은 과거에 물론 국가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과거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 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어떨 것이냐? 우리나라는 일단 보면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은 1.12%라고 나오는데요. 이 수치로 볼 때는 뭐 우리나라는 별로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우린 더 배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작은 양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경제 성장이 좀 최근에 진행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 70년대 이후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산업화가 시작된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최근에 발전을 한 것이고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의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에너지를 충분히 쓰면서 또 이러한 교육을 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도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지금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또한 가해자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볼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인구 대비 실제로 배출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1인당 배출하는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보면은 이 전 세계 평균은 6톤에서 7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지금 우리 국민이 현재 배출하는 양은 지금 보여드린 거는 2019년이지만 최근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 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3톤씩 매년 1인당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 다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1년에 그 1톤 트럭 13개를 이렇게 주워 세운 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여러분들 참 의아하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배출의 책임은 더 오랫동안 배출한 그러한 국가들에 있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이제 기후 악당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1인당 배출량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 배출하는 것에 대한 배출 차이도 큰 것이죠. 국가 간에도 배출량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은 사실 많이 배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은 실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 간다고 하면 1인당 1년에 한 3톤 정도를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위의 배출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우리나라 수치는 아니지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 이상은 한 3톤 정도의 배출이지만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어떤 가구의 10%가 1인당 1년에 40톤씩 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이야기는 우리 기후 위기는 사회의 위기이고 사회 형평성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과학자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고 사회의 위기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의 형평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좀 부재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출량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포함하는 북미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배출과 하위 배출이 크거든요. 이게 빈부 격차가 커지는 국가일수록 이러한 배출의 격차도 커지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이 배출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위기도 커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물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저를 이제 포함하는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차후 여러분들의 역할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미래의 문제는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그날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해결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힘들죠. 마찬가지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씩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미루면서 우리가 희망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것들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한 중에 하나가 이제 2030년이에요. 2030년은 아마 이제 인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쯤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2030년이면 여러분들 대학도 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직업을 찾고 막 그럴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이제 인식하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되었죠.
사실 이 문제 해결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 인간 활동에 따라서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물순환이 강화돼서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비가 안올 때는 가뭄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1960년대에 그 당시에 이제 모델은 굉장히 지금과 비교할 때는 단순한 모델이었지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을 하였고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다가 한이 1900, 2015년 경에 점차 이 문제가 심각해질 때문에 사실 오늘날 여러분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이러한 다양한 극한 현상들의 발생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만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실은 그런 걸 느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사실 경험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전 세계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먼저 한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2030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지만 전 세계를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지구의 환경을 좀더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2030년까지 달성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 생태계와 다양한 모든 문화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2015년도에 이러한 결의를 했을 때그 당시 주자들은 15년이니까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고서 결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7년, 8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는 목표는 뚜렷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는 뚜렷하지만 목표의 달성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우리 각 국가들이 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고 특히 더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르는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되는 양의 평형을 맞추는 탄소 중립에 이르는 이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목표는 확실히 갖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는 길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작년에 이제 유엔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 우리가 17개의 큰 목표 하에 다양한 작은 목표들이 있는데 중간 단계에서 봐서 봤더니 달성을 거의 하고 있는 애들은 전체 100의 18%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67%는 거의 진행이 없고 심지어는 뒤로 가고 있기도 하더라. 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유엔의 기후변화 협상이 매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매년 최근에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거의 꼴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에 평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뒤에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도 굉장히 늦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형태이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 기후 정책도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좀 시작이 좀 길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미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손실과 손해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최근 기후변화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IPCC는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이전 시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차 평가 보고서가 작년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7차 평가 보고서 주기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실무그룹 제1 실무그룹 보고서가 이제 과학을 평가하는 실무그룹 보고서인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이제 총괄 주저자 참여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종합 보고서예요. 그래서 종합 보고서 핵심 저자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 좀 시간이 많으면 이 보고서에 참여하면서 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좀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여하튼 이 보고서들의 좀 중요한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IPCC 보고서가 평가한 지금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는 추세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를 꿈꾸고 그 방향을 가고 싶지만 현재 우리의 세계는 그러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와 양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산업화 이후로 한 170여 년 동안 이 화석연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 에너지원만 우리가 불평등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평등한 형태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 활동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의 대부분은 다 이제 인간 활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한 거는 이제 2022년까지 해서 지구 온난화가 1.15도에 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평가하는 거는 이미 우리는 지구온난화 1.2도에 살고 있고 1.5도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2030년 전에 올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핵심 메시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극한 기상기후현상이 더 빈번하고 강렬하게 발생하고 있다 라는 데에는 과학적으로 이제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위적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 모든 자연과 인간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마지막 결론할 때 굉장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전 보고서도 여러분 보시면 뭐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영향의 확률이 뭐 90%다 9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100% 확실하다, 이것을 과학적인 사실로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때 이 논의에 참여한 모든 과학자들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의 100% 확실한 것이 어딨냐, 100%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왜냐 자연적으로 존재하죠, 인위적인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과학적 사실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이제 과학자들이 같이 주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논쟁 끝에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이미 이 기후 변화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1.15도인데요. 최근에 온난화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보고서가 처음에 제가 참여했던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2021년에 발간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온도 상승이 더 가파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평가 결과 나온 걸 보면은 지구 온난화 1.2도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점차 온난화가 갱신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는 1.2도 지구 온난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을 다 온도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물질 중에는 지구의 온도를 내린 애도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에어로졸.
우리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인 에어로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자동차에서 물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나 그런 온실가스도 배출이 되지만 에어로졸도 배출되거든요.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의 장파 복사를 가두죠. 그러면서 온도를 높이지만 이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그런 미세한 입자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켜요. 그러면서 또 이 활용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만약 우리가 산업화 이후로 배출한 온실가스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구 온난화는 이미 1.5도에 도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2도라고 말씀드렸죠.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활동 중에는 지구를 활량화시키는 물질도 있고 그런 애들이 실제로 활량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면서 온실가스에 대한 온난화와 활량화 효과가 서로 약간의 상쇄를 가지면서 현재 1.2도의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이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의 인간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생태계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면 그만큼 추가적인 온난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에는 이 대기오염 물질이 줄면서 이 역으로 이 온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추가했기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자세한 것들은 좀 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측대 온난화의 대부분은 인간 활동으로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폭염이 증가하고 또한 바다에서는 대기주에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성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해양의 온도도 올라가지만 또 해수면도 상승하고 집중호우 증가하고 다양한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과 관련 손실과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해 지금 이미 온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정신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뒤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기후 평가 보고서가 작년에 나온 걸 봤더니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우울증 증가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후 변화 문제에 심각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실제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어때요? 다른 데 관심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내서 오는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감염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또 기후 변화는 결국 물 가용성도 줄어들게 하고 농업 및 곡물 생산도 줄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의 건강도 지금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어업량 생산 양식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식량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등이 이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극한 현상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이제 경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후 변화에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손실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발전에도 안 좋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위스의 재보험사에서 평가한 걸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지금처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25년 내에 이 GDP가 12.8%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GDP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오염은 아직은 우리에게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870만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염이 좀 심각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발생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컸다라고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석 에너지를 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수온에 의한 토양과 해양 오염이에요. 이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수온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바다와 또 근처의 토양도 이제 오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전체적인 영향이 발생을 하면 그러한 영향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국가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더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잘 사는 국가들보다 잘 살지 못한, 그렇죠? 가난한 국가들이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취약한 계층과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 혹은 개발 도상 국가들이 현재 더 크게 받고 있는 손실과 손해 비용을 선진국들이 얼마나 배상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늘긴 늘었어요. 지난 한 우리가 한 10년 정도 보면 그래도 대응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뭐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여하튼 여기저기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응이 늘긴 했지만 하지만 현재 우리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대응을 이 정도에서만 그치면 우리는 2030년 초반에 1.5도 지구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2050년에 2도 지구온난화에 도달하게 되는 지금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2.8에서 3도 정도 지구온난화에 지금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후변화 과학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진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또한 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와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넘어서는 지구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경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온난화가 더 증가할수록 우리가 지구온난화 0.5도일 때보다 1도일 때보다 지금 지구온난화 1.2도에서의 피해를 더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1.3도, 4도, 1.5도, 2도 이렇게 진행될수록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과 피해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진행될수록 결국 이는 우리의 복지와 생계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복지와 생계에도, 세계 경제에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앞으로 실존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될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후 정의라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기후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배출을 더 많이 한 사람들보다 배출을 적게 한 취약계층이 배출을 더 많이 한 국가보다 적게 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정의를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게 교수님 생각이신 거 아니냐 너무 뭐 왜 사회 문제를 뭐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문구들은
이 IPCC의 종합보고서에 나오는 문구들이고요. 과학적, 사회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그림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은 이 그림만 설명해도 설명을 가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게 파란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이게 바뀌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우리가 기후 스트라이프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파란색은 이 산업화 대비해서 온도가 적은 것이고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1900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어때요? 파란색에서부터 온도가 이제 노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는 1.1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1.2도, 2023년도 지나서는 이제 1.2도의 지구 온난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매우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부터 very low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배출한 시나리오고요. Very high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의 경로에 따라서 어때요? 색깔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Very high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100년에 가서 온도가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어느 정도까지냐? 지구 온난 4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현재 선택해서 앞으로 갈 미래의 이 배출 경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의 온도는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실 이 그래프를 만들 때 저도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 만들 때 인포 디자인 하시는 한국의 디자이너하고 미국의 디자이너 두 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IPCC 종합보고서에 실린 이제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 만들려고 여러분 볼 때는 이게 단순한 그림이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 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 보고서에 참여한 이 과학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그림에 이제 물리적인 지구 온난화의 가속과 앞으로의 지구 온난화는 우리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사회의 문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세대 간에 또한 어떠한 갈등이 올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세 세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의 부모님 세대인 1950년대 태어나신 그런 세대가 지금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지구 온난화 경험하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70대 되신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만 일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온도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포함하는 지금의 기성세대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19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이전 세대보다는 경험을 했지만 크진 않죠. 하지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앞으로의 기후는 이전 세대들이 경험한 것과 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많은 배출은 이전 세대에서 많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전 세대보다 더 배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미래 세대는 더 적게 배출할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배출한 그런 세대보다 더 적게 배출할 세대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대의 이제 문제도 이제 포함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지구 온난화 1.5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좀 약간 달라요. 특히 대기와 해양이 있는데 해양은 굉장히 천천히 바뀌잖아요.
대기는 제 성격과 비슷해요. 제가 좀 약간 성격이 급하거든요. 막 빨리빨리 막 굉장히 빨리 불타오르고 빨리 반응하고. 그런데 해양은 우리 남편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 남편은 약간 좀 반응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결정도 천천히 하고 반응이 좀 느립니다. 그렇게 굉장히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대기와 해양도 다른 성격 가지고 있는데, 해양은 포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무언가 바뀌어가지만 온도가 내려갈 때 천천히 반응하기 때문에, 대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바로 대기는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지만 해양은 지금까지 천천히 온도가 높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배출을 끊어도 천천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 반응 속도가 한 10년에서 50년, 크게는 10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배출한 양만으로도 1.5도 지구 온난화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1.5도 지난 다음에 내릴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창이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방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안이 많지만 한두 개의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의 방안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에 그러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생물 다양성을 더욱더 보존을 하고 더 늘리고 생태계를 더 보존하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전 지구적으로 바라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가는 것들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안 했어요. 뭔가 대응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이미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손실과 손해의 비용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택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책임이 중요하고요. 포용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떠한 집단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선택도 중요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예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이 좀 더 저탄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저탄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인프라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식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역의 농산물, 좀 더 탄소 발적이 적은 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5분 도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15분 도시에 대한 꿈을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시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 내에서는 차가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대기오염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저탄소 생활을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부산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도 사실은 타는 거 줄여야 되지만,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9호선을 타고 왔다가 신분당선을 타고 와서 또 신분당선에서 2호선 갈아타서 이렇게 오면서 경로가 길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그런 긴 경로로 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로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프라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좀 더 저탄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인적인 요소도 중요한데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회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사회에서 신뢰를 가지고 협력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담도 공유하지만 이익도 함께 공유하는 사회로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기성세대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좀 부산에 있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최대한 그래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포용적이고 더 열려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를 포함하는 기성세대가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